유리그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지가 언제였던가요? 6월 셋째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월 셋째 주면 한 두 달 반 정도 만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아, 과연 두 달 반 동안 유리그가 얼마만큼 성장을 해 있을지, 또 여름방학 동안 대회를 또 치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수들이 보다 높은 곳으로 좀 더 한 단계 도약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2 카페벤의 유리그 더욱더 치열해진 후반기 그 승부 싸움으로 여러분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승민 해설위원과 오늘 변함없이 함께 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중부 1권역 경기입니다. 선문대학교와 관동대학교 경기인데 두 팀의 승점차가 달랑 2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승점 차이가 네. 얼마 나지 않고 또 5위인 배재대도 바짝 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 5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중부 1권역 지금 다툼이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2위를 달리고 있는 동국대학교는 3위 선문대학교와 또 2점 차. 아, 이 두 팀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1점 차, 승점 또 1점 차이기 때문에 야, 오늘 정말 치열한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이 엄청난 비 어떡합니까 이거? 갑자기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도 이 많이 내리고 있는 비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서문대학교 운동장이 물이 좀 많이 고여있는데 오늘 선수들 적응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아, 양팀 경기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경기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캡틴 문정준 선수 만나볼 텐데요. 감독님은 김재수 감독님 오늘 문정준 선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본인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리그 팬들 그리고 나아가 문정준 선수의 팬이 될 많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주장을 다시 이어받은 지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요. 다시 애들도 관리하느라 팀도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매 경기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도 지금 근데 부상 선수도 많은데 애들 훈련도 열심히 해줘가지고요. 이제 경기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이겨가지고 이제 유리그 왕중왕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착 예뻐요 충분히. 그 카메라 앞에서 저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때는 표정이 참 밝은데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 다들 표정이 굳으시는지. 자, 마음을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 네.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시시라고요? 네, 같은 학교에 한 여자친구입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여자친구요? 네. 네, 일단 좀 이쁘고요. 네, 착하고 제가 운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여자친구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경기장 옵니까? 아니, 오늘은 그 여자친구도 학원 가야 돼서 못 오고요. 네. 네. 아쉽습니다. 아, 저희 카메라 이렇게 담아서 문정준 선수가 이렇게 투샷을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관동대학교네요. 네. 상대가. 네. 네. 직접적인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라 반드시 네. 좀 잡아야 되는데 네. 선수들 분위기 부상 선수가 좀 있어서 걱정이 네. 좀 되긴 합니다만 네. 어떤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부상 선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 공격진에 있어서 많은 선수 변화도 있었고 그런데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네. 네.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여자친구 얘기하고 나니까 좀 풀렸죠? 오늘 많이 젖었어요 그라운드가? 네. 좀 걱정인데 네. 데뷔는 좀 돼 있어요? 네, 수중전도 많이 해봤고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오늘 사이드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그래도 네. 가운데서 패스게임 저희가 패스게임한 스타일이라서 패스게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경기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담담하지만 참 당당함도 느껴지는 문정주 선수인데 오늘 본인이 맡은 역할 충분히 잘 보여주시고 네. 팀 승리도 꼭 가져가시고 네. 무엇보다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문대학교 캡틴 문정주 선수였습니다. 관동대학교는 이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특히 원정 올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글쎄요. 권혁권 선수의 컨디션은 어떨지 전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 선수의 발끝 저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오늘 컨디션 그리고 팀에 대한 얘기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여름 어떻게 보는지 일단 좀 궁금하네요. 여름은 저희도 학교 방학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축의 대회 준비하고 거기 대회에 출전해서 예선전 잘 치르고 아쉽게 토너먼트 올라가서 져가지고요. 그 뒤로는 이제 체력 훈련 비중을 많이 뒀어요. 오늘 수중전이라 체력이 좀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좀 자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유리그 이제 시작하는 거에 준비하면서 체력 훈련에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승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체력 훈련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 또 특성상 관동대학교가 강릉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이 대관령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4학년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만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학 때 벌써 4번을 뛰었어요. 그래서 예. 네. 안신감님 독하십니다. 참. 후배들이 이번에 가을 대회 나가서 그죠 성적이 네. 좋았어요. 뿌듯하겠어요 선배로서. 네, 아무래도 축의 대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갖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1, 2학년, 저학년 대회 나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낸 거 보고는 선배들로서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관동대학교 이름을 알려준 후배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떤 고마움 그리고 좋은 분위기 이어가야 돼요. 오늘 분명히 왜냐 지금 승점 1점 차밖에 나지 않는 선문대학교 원정길 전반기에 비겼고 오늘은 꼭 이기고 싶을 것 같고 4위는 사실 관동대학교 이름에 좀 어울리지도 않고 그쵸? 네. 네, 오늘 각오 어떤지요? 그 저 처음 초창기 인터뷰할 때도 네. 목표가 뭐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조 1위로 이 예선을 통과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맘처럼 그렇게 쉽지 않게 돼서 지금 4위에 있고 선문대학교랑은 1점 차로 근소하게 가고 있는데 또 전반기에도 겨우 간신히 비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한 경기에서 꼭 이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카메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권혁관 선수 눈빛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그라운드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친 데 아직 없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다친 데 없이 시즌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캡틴 권혁관 선수였습니다. 10 Tage.
아, 김재수 감독님과 잠시 예, 카메라 화면이 돌아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경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감독님도 아마 별 얘기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경기 끝난 소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이 이렇게 왼수 같을까요? 글쎄 말이야. 오늘 경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사실 저희 팀 칼라가 예. 쇼패스 위주하면서 역습을 노리는데 예.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저희 팀 칼라가 너무 안 먹혔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경기였었고 저희가 체력적으로 사실 좀 딸려요. 예. 근데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예, 무승부라는 결과를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감독님, 하지만 무승부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바짝 쫓아오르는 팀들이, 예. 어이구, 어, 잡힐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 리그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제 어웨이 게임도 있고, 홈 예. 게임이 한 게임 있는데, 예. 남은 네 게임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은 승점을 쌓아가지고, 예. 그 승점을 좀 벌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던 주전 멤버가 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 이번 주 정도 지나면 한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한 이석현 선수가 한 2주 이상을 쉬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회복한 단계고 예. 또 장백규 선수는 이제 재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다음 게임부터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들어가셔서 선수들하고 예. 어떤 얘기 나누시겠어요? 오늘 고생했다. 악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줬다. 예. 수고했다고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감독님도 비 오는 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더 멋진 경기, 맑은 날 정말 좋은 컨디션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안승민의 소령 고별 방송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김재수 감독의 마지막 멘트가 조금 인상적인데요. 선수에게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난 1년 반 조금 안 되는 1년 한 4개월, 1년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저도 안승민의 소령께 그동안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 라이브 중에 이렇게 물을 좀 맞아서 약간 좀 젖어있는데 물론 라이브 때 소감을 보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 있을까요? 오늘이요. 오늘 경기 가장 기억에 예, 남고요. 예. 오늘 가장 방송이 안 됐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경기하는 내내 경기도 사실 좀 잘 안 됐고 오늘 뭐 예, 뭐 다시 그 하이라이트로는 아마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 한번 보십시오. 뭐 논두렁에서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늘 정말 힘든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아마 한승민 해설위원은 게다가 마음도 좀 많이 좀 예, 좀 뭐랄까 시원섭섭하다 그러나요 보통? 네. 그럴 때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소감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뭐 소감이라기보다 오늘뿐만 아니고 예. 이제 1년 넘게 그리고 그동안 저희랑 저랑 비롯해서 함께 수고해 주셨던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예. 김재일 캐스터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예. 아, 말이 꼬이네요. 긴장하셨나요? 네, 아예 예. 마음이 이제 막 좀 예. 그러네요. 어쨌든 뭐 유리그 후반기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 후반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할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예. 뭐 저는 바쁘면 이제 여기 일이 바쁘다 보면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와서 언제든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승민 해설위원께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챌린저스 리그 유리그 지금 우리는 유리그니까 네. 예. 유리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좀 중부 1관용 오늘 해드렸으니까 네. 예. 마지막에 이제 전문가로서의 모습 딱 보이고 예. 가셔야죠 이제. 중부 1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배제대학교가 많이 예.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배제대, 관동대, 선문대 이 세 팀에 따라서 이제 1, 2위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예. 이 세 팀 중에 두 팀이 좀 챔피언십 올라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확정된 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팀들 뿐만 아니고 이제 4위권에 상당히 치열한 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예. 또 챔피언십 바로 직전에 전국체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부상 없이 잘 치러서 챔피언십도 정말 잘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승민 해설위원도 또 방송 외의 일을 분명히 또 하고 하실 텐데 어디 가서든 방송과 같이 또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주말 안동과 예산에 있는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릴 겁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을 대신해서 어떤 분이 다시 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소 좀 어설프고 다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손발이 좀 오글오글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네요. 이번 주말 멋진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 이상을 중계하다 보고 참, 예, 아유, 깜짝이야. 예. 저 야구선수인 줄 알겠어요. 물폭탄을 맞았네. 예.